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끌어서 더블 쿠션 어떻게 해결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끌어서 말고 밀어서 반대 방향에서 더블 쿠션 하는 방법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고 오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지만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밀어서 더블 쿠션 어떻게 가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끌어서 더블 쿠션 어떻게 치는지 칠판을 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자, 익숙한 화면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배치를 공부할 거냐면요. 자, 이런 식의 배치가 있어요. 그럴 때 빨간 공을 맞춰서 1, 2, 3 혹은 4 더블 쿠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배치일 때 일접구 맞고 1, 2, 3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오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귀찮죠?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수구와 일접구 각도가 45도일 때 쫑프로 피셜입니다. 쫑피셜. 왜냐면 남들마다 다 샷 파워랑 샷 스피드가 달라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쳤을 때 제 샷보다 너무 세거나 너무 세면 앞으로 안 가겠죠. 너무 약하면 엄청 앞으로 가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쫑피셜 45도일 때 12시 3팁으로 쫑파워 쫑프로 피셜 파워로 스피드로 뻗어주게 되면 이렇게 한 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였죠? 수구가 일접구를 맞는 두께가 중요했죠. 수구가 일접구를 맞는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얘가 이렇게 맞았을 때 일접구가 이렇게 장 쿠션과 평행하게 갈 정도의 두께. 그러니까 수구가 일접구를 맞았을 때 이렇게 맞을 수 있는 두께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치더라도 이렇게 맞아야 되고요. 여기서 치더라도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저는 두께를 완전 이 상태로 고정시킵니다. 일접구가 장 쿠션과 평행하게 굴러가는 두께를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면 두께까지 설명을 했죠. 수구와 일접구 그리고 장 쿠션 이렇게 각도를 쟀을 때 45도면 12시 3팁을 줍니다. 그때 이 일접구 라인부터 한 칸 정도를 간다. 1시 3팁을 주면 두 칸 정도를 간다. 2시 3팁을 주면 한 네 칸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이때는 샷 스피드를 조금 느리게 해줍니다. 그래야 더 밀리는 힘이 더 강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달라지면 또 당점을 보정을 해줘요. 두께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런 각도가 달라질 때 보정을 해주는데 그 보정하는 값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정값까지 알고 싶으시면 자, 오늘은 이런 배치를 공부할 겁니다. 45도일 때 아까는 여기서 쏠 때는 12시를 줬죠. 그래서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시 3팁을 줍니다. 그러면 몇 칸 뒤로 오겠어요? 1, 2, 3 이렇게 한 칸 정도 뒤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배치를 해결하고 싶으면 자, 여기가 45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을 때 더블 쿠션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이 라인에서 두 칸 정도를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45도니까 1시 3팁을 준 상태에서 밀어치면 두 칸이 오죠. 그럼 여기서는 당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당점을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5시 3팁을 주게 되면 두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돼서 일접구가 이런 방향으로 장 쿠션하고 평행하게 굴러가면 되겠죠. 5시 3팁 샷 스피드 빠르게 두께는 일접구가 장 쿠션과 평행하게 가는 두께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여기도 45도예요. 그러면 한 칸 정도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럼 수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블 쿠션을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하는 겁니다. 두께는 여기 맞으면 되겠고요. 당점은 12시 3팁 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답이 나왔습니다. 두께는 이렇게 치면 되고요. 당점은 6시 3팁을 주면 됩니다. 끝. 근데 사람마다 샷 스피드가 달라요. 사람마다
두께는 똑같이 설정할 수가 있죠. 근데 샷 스피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스피드로 치는지 시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렇게 45도보다 각이 많이 서버리면 굳이 하단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너스로 설명드리면 이 배치를 딱히 칠 공이 없죠. 그럴 때 내 수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더블 쿠션을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치죠? 제가 볼 때 이 공을 엄청 강력하게 쳐서 내 공을 살짝 뒤로 뺐다가 내려가게 할 것 같거든요. 당점은 한 12시 정도만 주고요.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것 같거든요. 이때와 똑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밀어서 더블 쿠션은 나는 쉬운데 하단으로 뒤로 오는 더블 쿠션은 너무 힘들더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단으로 뒤로 오는 더블 쿠션이 뭐 엄청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밀어서 더블 쿠션을 칠 때랑 같은 기준을 가지고 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밀어치기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단으로 같은 기준으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단으로 끌어서 더블 쿠션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였습니다.